이번 시간은 20페이지 건축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각 구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구조의 분류에서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 구성양식. 자, 구성양식이라는 것은 건물의 뼈대, 골조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럼 뼈대를 나무나 철골과 같은 것을 조립해서 구성했느냐. 또는 벽돌 같은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했느냐. 아니면 철근 백근 해놓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일체화를 만들었느냐. 이게 따라서 골조가 달라지죠. 뼈대. 구성양식에서. 그래서 이제 분류했을 때, 자, 조적식 구조가 있고요.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는 짤조자 쌓을적입니다. 자, 뼈대를 쌓아서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조라고, 조적 구조 또는 조적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철제나 이런 목재와 같은 재료를 조립해서 구성한 가구, 가구처럼 만들었다 해서 가구식 구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일체식 구조. 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일체식 구조에서 구조를, 자, 이세 가지 구조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구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개의 구조를 분석해 두십시오. 그러면 먼저 자, 조적식 구조는 이것을 조적식 구조죠. 그래서 이제 벽돌이나 아니면 이런 볼록. 볼록은 시멘트 콘크리트 볼록도 있을 거고, 뭐 경량기포 콘크리트 보는 ALC 볼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돌, 이 석재를 갖다가 이 재료를, 자, 무엇을 이용해서 이 모르타르미네 결합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합제, 접착재료, 결합제. 이 결합제가 바로 모르타르가 됩니다.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는 우리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을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린 구조가 바로 됩니다. 쌓아서 이 구성한 구조입니다. 구성한 구조, 쌓아 올린 구조. 이것을 조적식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구식 구조. 자, 가구식 구조는 이제 철제라든지 철제 또는 이런 목재, 목재와 같이 철제나 이 목재를, 자, 가늘고 긴 부재죠. 목재를 갖다가 조립해서 구성하는 거죠. 조립해서 이 구성하는, 뭐, 짜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지? 구성한 구조가 가구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자, 이런 철근, 가늘고 길게 뽑는 게 철근이죠? 철근이나 이런 철골을 갖다가, 철은 철이 뼈골자 뼈대가 되는 구조를 철골이라고 하죠? 이제 철골을 백은 또는 조립을 해놓고, 백은 또는 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수 없으니까 거푸집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겠죠?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굳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죠. 굳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가 됩니다.
일체가 된 구조를 구성한 구조를 일체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자 이것은 벽돌 구조가 여기 해당되겠죠? 벽돌 구조 그리고 블록 구조는 종류가 몇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식 구조는 자 철골 구조 철골 구조하고 그다음에 나무 구조 목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일체식은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거죠. 얘는 철이나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이제 기억하실 것이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알아두실 것이 자, 이 모르타를 이용해야 되죠. 결합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반면에 가구식 구조 있죠. 얘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얘는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근식 구조고요. 그 다음에 자 일체식 구조 얘는 콘크리트를 써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얘도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습식 구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자 조적식 구조는 자 이겁니다. 얘는 내하 개념은 됩니다. 내하 내하 구조는 됩니다. 자, 하재 장애를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맞죠? 그런데 내진 구조는 아니에요. 조적식 구조가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이 핵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 구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단수 조적조는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이하로 축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의 경우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얘는 일반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내하 하재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특히 나무 구조는 불에 잘 타죠. 철골 구조는 고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철골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되어서 내하 피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내하 구조가 아니다. 자, 그리고 얘는 내진 구조는 해당이 됩니다. 내진 구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구식 구조들이 조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공사 이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는 얘는 내하 내진 구조가 돼야 되죠. 내하도 되고 내진 구조도 됩니다. 근데 일체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요. 접합부 일치하는 데죠. 그런데 공사 기간, 콘크리트 부분은 일정, 공개 강도 낮게 공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중이, 자체 무게가 무겁죠. 자중이 많이 나가는 특징이 있는 것이 일체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자, 이제 이 조적식 구조는 개구부 상부에, 자, 이렇게 아치를 틀게 되죠. 개구부 상부에. 자, 이렇게 조적식 구조가 벽을 쌓을 때,
개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구부 상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이렇게 처리해, 벽돌이나 또는 돌 가지고 이렇게 쌓게 됩니다. 개구부 상부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쌓아주는데 이 아치 쌓기, 아치 구조로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부를 뭐 아치 쌓기라고도 표현하고 뭐 아치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아치의 기본 원리는 자 이거였습니다. 조적을 하게 되면 개구부는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구의 폭이 커졌을 때 우리가 이 아치 쌓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나치로 쌓아야 되죠. 폭이 적을 때는 뭐 평아치도 가능합니다. 1m 이하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거 쌓기 싫으면 인방보로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치 쌓기는 얘는 힘을 바꾸어 준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하는 거죠. 압축력으로 이 바꾸어 주는 구조가 아치 구조가 됩니다. 뭐 다르게 하면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자, 가구식 구조에는 이제 이런 트러 삼각형으로 짜 묻히면 보통 트러스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부재를 짜 맞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트러스 구조, 지붕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트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트러스를 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트러스 구조가 되는데 이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겁니다. 삼각형으로 조립한 것이 트러스 구조입니다. 조립한 것으로서 자 이때 이 트러스 구조의 접합은 핀 접합으로 합니다. 접합 개념은 핀 접합 개념으로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부재가 축이란 것은 길이 방향이 축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방향력만 받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받도록 처리하는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축방향은 축으로 작용된 힘이죠. 잡아당기고 누르는 힘. 그래서 인장력하고 압축력 개념이 축방향력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죠. 특히, 이제 철근은, 우리가 철근이 인장력 부담했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이제 철근이 인장력을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reinforced concrete 보강된 콘크리트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RC죠. RC죠.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자 무슨 구조가 있는가 하면 라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멘 구조.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한 의예요. 그래서 이 라멘 구조를 우리가 골조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골조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라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벽식 구조가 있습니다. 벽식 구조. 자, 이 벽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벽식 구조는 이것을 뭐, 최근에 내력벽이라고 많이 쓰고요. 아니면 전단벽.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슬래브 무량판 구조. 플랫슬래브 구조. 그래서 이 플랫슬래브는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구조죠. 그래서 평바닥 판구조라 해. 무량판. 그래서 이제 보가 없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없고 바닥판이 직접 맞다는 것이 플랫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해 두면. 자, 얘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부재가. 기둥은 있고, 자, 얘도 포가 있는 거죠. 얘는 포가 있는 거예요, 포가. 그리고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 구조가, 라멘 구조의 개념이네. 골조 구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약된 아파트가 벽식인데 얘는 기둥 없습니다. 보가 없고요. 벽체하고 슬랩으로 구성이 된 거야.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벽식 구조 또는 내력벽 또는 전단 벽식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기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볼을 설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볼을 설계하지 않고 슬래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량판 구조, 플랫슬래버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라멘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냐? 하중 전달 개념이 하중 전달이 자 슬래버의 하중이 떨어지면 이것이 보로 전달이 되는 게 보로. 그 반면에 얘는 하중 전달 개념이 벽식 구조는 자 슬래버의 하중이 벽체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벽이 다 힘을 받아주는 거예요. 벽체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 얘는 하중 전달 개념이 하중 전달이 이것은 슬래버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다르죠. 얘는 포로 가고, 얘는 벽체로 가고, 얘는 기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포가 있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층높이, 층고가 다른 것보다 높아요. 이두 가지보다 얘가 높고, 얘들은 층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층고 개념을. 보가 없으니까 낮출 수 있습니다. 얘도 층높이, 층고 개념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라멘 구조나 플랫슬래브의 보통 일반 벽들은 비내력벽으로 설계돼서 공간을 변화성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과 방 사이의 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돼요. 내력벽이면서 전단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식 구조는 공간의 가변성이 없는 것이 얘입니다. 공간의 변화성이 가변성이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없는 구조가 벽식 구조. 그럼 얘는 수직 하중이나 수평 하중을 다 벽이 분담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벽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20일 사용 재료상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철근이 인장력. 콘크리트 압축력 부담하고 설계한 것이고 구조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 자 철골 구조 현관 또는 강간 등을 이외시나 볼트 고리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한 구조가 철골 구조죠. 근데 철골 구조는 이제 단점이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고열에 약하다는 것 그리고 부재가 가늘고 길죠. 세장으로 자굴 발생이 심하다는 거.
그 점의 단점으로 작용이 되죠. 그 측면 봐두시고, 그런데 보통 철골 구조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에 각종 구조 힘의 전달과, 그러면 현수 구조나 셀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는 뭐 이 세 가지는 뭐 입체식 구조, 특수 구조를 해놨습니다.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의 인장 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량에 많이 쓰죠. 뭐 부산의 강한대교라든지 이런 교량이 대표의 현수 구조죠. 그리고 이제 셀 구조 있죠. 셀 구조는 자, 고등이나 조개 껍질 같은 그 곡면을 이야기한 그것을 보통 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계란도 그 곡면이죠. 그 계란 얇은 두께로 위에서 하중을 가해도 안 파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란이 힘 좋으면 파괴되면 불균등 힘을 줘가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전할 때뭐 TV 홈쇼핑 같은데 뭐 계란 판 위에다가 뭐 놓고 우리 건 그만큼 좋다고 하면서 사람이 올라가서 막 굴리도 안 깨지죠. 그것이 균등하게 힘이 작용되면 그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얇은 판 두께로 큰 대공간을 얻을 수 있는 데 쓰는 것이 셀 구조입니다. 그래서 곡면 내 응력으로 모든 힘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계란 속이나 이런 데 기둥 같은 거 없어도 잘 견디죠. 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사진이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셀 구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차이점이 트러스 구조는 2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입체 트러스는 3차원적으로 우리가 짜 맞춘 것이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것이 입체 트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개념만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지붕틀이라는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커튼을 구조. 자, 커튼을 구조라는 것은 커튼과 같은 월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월이 원래 벽체입니다. 커튼을은 자, 공장 생산품인 부재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이 커튼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을은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 커튼을 구조는 명심해 두실 것이 최근에 건축물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63빌딩이나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나 이런 빌딩들 보면 다 조립하고 있죠. 이것이 커튼월이 됩니다. 커튼을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마린시티 그 부근에 보면 부산의 마린시티 보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커튼홀로 지어졌죠. 지금 LCT 지어지는 아파트도 있죠. 커튼홀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이 외벽을 조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체는 비내력벽에 해당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커튼홀은. 그러면 내력벽하고 비내력벽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차이점은 자, 건축 구조물 뼈대를 건축해 갈 때, 뼈대를 올릴 때 설치되는 벽은 내력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벽은 그러면 나중에 뼈대를 다 짜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설치되는 벽이 비내력벽이에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7페이지 시공 과정에서 습식, 건식 해놨죠? 습식과 건식은 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습식, 건식으로 나뉜다. 그러면 우리가 조적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는 물을 사용했죠? 그것은 습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건식 구조, 철골 구조나 우리가 나무 구조와 같이 공사 과정에 물이 사용할 필요 없죠? 이런 것을 건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구조는 건축 자료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서 다 만드는 거 있죠. 이것은 현장 구조죠. 그러면 아파트가 현장 구조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파트. 자, 그리고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공정 생산품의 특성을 다 가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 인건비나 이런 거 재료비 절감할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공사 기간 단축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장점이 가집니다. 그런데 단점이 무엇인가? 공장에서 빵빵 찍어 나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획일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점적인 측면이 자 이겁니다. 접합부 일치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거죠. 지금 접합부 일치화가 가능한 것은 일체식 구조가 접합부 일치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캐스트 부재라는 것은 공장이나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하고, 그러면 프리캐스트 부재로 현장에서 조립하면 프리캐스트 구조가 되는 것, 쉽게 조립 구조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재해방지 성능상 분류에서는 내진 구조,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내진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내진 구조고. 그 다음에, 자, 내하 구조. 그럼 내진 구조가 아닌 것은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내하 기준은 장시간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해요. 근데 최근 아파트가 거의 벽식 구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실 것이, 자, 이거죠. 벽하고 바닥에 대해서, 슬래브에 대해서 내하 구조의 기준을 설정해 주자. 그러면 아파트가 보통 벽식 구조 많이죠. 그럼 벽하고 바닥판 두께가 철근 콘크리트는 최소 두께가 10cm, 100mm 이상 되면 내하 구조의 최소 기준이 100mm 이상 되면 내하 구조로 보겠다는 겁니다. 최근 아파트의 바닥판 두께는 210mm, 21cm로 설계되거든요. 그러면 내하 구조가 맞죠? 최소 10cm 이상만 되면 돼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자, 이제 벽에서는, 자, 우리가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또 가능한가 하면, 벽돌로 벽도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적존, 이 벽돌로 됐을 때는 두께가 19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내하 구조로 봐줄 수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방하 구조. 하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얘는, 저건 아니다.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연소를 방지하는 구조를 방하 구조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해서, 뭐, 우리가 철망 모르타 두께는 2cm 이상이 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2번, 3번, 자, 어떤 재료가 어떤 재료에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2.5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철망 모르타 두께는 2cm 이상이고,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2.5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벽의 흙으로 맞벽치기한 두께가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두께에서 장난을 칠 거예요. 그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공구조는 현재 공습이나 폭기에 견디는 거죠. 뭐 대략 방공구조는 원자력 발전소 동그랗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비행기 격납고나 이런 것들이 방공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반적 패턴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34페이지 기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